아니, 본인 때문에 남편은 정말 많이 털렸잖아요. 그쵸. 해외에서. 액수로는 얼마나 털렸습니까? 사기당한 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사기당한 돈은 그냥 3억이었어요. 상한 게 3억이고 뭐 생활비나 뭐 이런 거는 또 다, 다 그치. 별개죠, 또. 네. 그렇죠. 뭐, 사랑에 어떻게 돈이 가치로 계산을 하겠소만은 네. 그래도 정말 서아씨 때문에 그 평양식당 자주 가는 것만 해도 많이 계산을 한 맞아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럼 남편은 어디서 만났어요? 내 남편은 22년도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어떡하니. 또 나와서 혼자서 정말 예. 의지하고 기대는 거는, 기댈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또 혼자 있었으니 애 예. 데리고. 마음고생 좀 많이 했겠다. 그래서 뭐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기댈 것 그치. 없이. 네. 맞아. 아이고. 그래도 씩씩하게, 이렇게 해맑게 잘 지냈네요. 네. 성격이 좋나 봐. 남편이랑 한국에서 딱 만나서 제일 먼저 해본 게 뭐였습니까? 제주도 같이 갔어요. 제일 먼저 제주도 갔고, 그러니까 제주도 제일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자마자 같이 제주도에 다 갔죠. 네. 제주도 가서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제주도 가서는 일단 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회가? 그리고, 네, 회가 맛있고, 너무 예뻤어요, 도로가.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나무들이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한국에 나무가,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에 좀 나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야자나무는 또 이제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그치. 거잖아요. 또 신기했고, 그리고 또 그런 해변가에 가서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수영할 때그 나가서 그 해변가에서 하는 게 너무, 뭔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비키니 입었어요? 네, 당연하죠. 아. 그러면 평양에서 비키니 입어요? 식당에 있을 때 입었어요. 그래요? 네. 해외 식당에서 해외 일할 때? 식당 있을 때 입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안 입었죠. 근데 막 언니들이 막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그 남자라고 하면 버이온이 있었죠. 근데 버이온이 한번 언니들이 비키니 입고 쫙 나오니까 엄청 욕을 했잖아요. 왜? 어디서 그렇게 비키니 입고 자기 앞에 나오냐고.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자기 남자관이냐고. 어떡해. 자기도 나도 남잔데 그렇게 그 예의 없이 그렇게 비키니 다 발가벗고 나오면 자기 어떡하냐고 막 엄청 그렇게 그여 사장한테 엄청 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사장이 절대 비키니 입지 말라고. 놀러 그러니까 갔을 때? 네, 버이언 앞에서는 입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갈때 입는데 버이언 앞에서 입지 말라고 해서 그냥 버이언 앞에 다 가리고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입고 싶어요, 그렇지, 정업원들이. 그럼요. 북한에 가서 입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북한이 왜 비키니를 못 입어요? 일단 없어서? 그 있긴 있어도 그게 있잖아요. 아직 저기 그 조금 뭐라죠? 좀 봉건적인 게 공권적인, 있으니까. 여자는 늘 카리오에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멋 입고 다니고 북한은 그렇게 폐쇄적이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유일하게 비키니를 입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해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버이언이 남자라고 이제 입지 못하게 통제를 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본인은 못 입어봤지만 네. 제주도에서는 입어봤어요. 이야, 맞아요. 다 그래도 비키니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나중에? 아 나중에요. 보여줘야 돼요. 아, 네 고민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제주도 하면은 뭐가 제일 추억에 남아? 제주도 갈때 조금 놀랬던 게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렇지. 네. 왜냐면 지금 좀 북한에서도 뭐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를 그렇게 툭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국내에서. 그렇지. 근데 여기 남한에 오니까 그냥 그렇게 비행기를 내 돈을 내고 그렇지. 그냥 마음대로, 국내에서 그렇지. 해외도 아닌 거. 예, 국내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좀 신기했죠. 왜냐면 해외는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 그렇지, 그렇지. 되는데 국내에서는 좀 낯설단 말이에요. 예. 일반인이 맞아요. 누구나 비행기를 자다 깨다 맞아요. 일어나서 뭐 아무 때나 갈수 있다. 예. 근데 또 그거는 또 요건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신분증이면 그냥 또 가고. 그렇지. 예, 그게 좀 신기하고 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사람이 평일에 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공항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 공항은 또 다르더라고요. 평양에는 공항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고 막 무서운 아저씨들만 서 있거든요. 막 뒷짐지고 막. 그러면은 평양에서 올때 비행기 타고 왔다 했잖아요. 네. 해외로 나갈 네. 때. 그 비행기 탄 거랑 인천으로 올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때 인천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국적기를 탔을 것 네. 네. 같은데, 그 비행기 비교 같은 건안 하게 됩니까? 탔을 때 어땠어요?
이게 비교를 진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북한은 일단 그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베이징 가거나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가는 그 거류항공을 타면은 거류항공 일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그막 건설 노동자들도 많고 이렇게 좀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일하러 그치, 가는 그치, 그치.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은 같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막 양말 이렇게 벗고 그리고 막 먹는 사람 막 소란스럽고 막 그런 시끄럽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게 뜰 때도 막 빠바바바바바 귀가 너무 아파요. 진동이 네. 비행기 이륙할 때. 맞아요. 이륙할 때 귀가 너무 아팠고 비행기 저는 해외라고 하면 비행기 정말 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막 진짜 그치. 꿈꾸면 맨날 나는 꿈만 꾸고 막 그랬어요. 비행기면 정말 하늘에서 확 나는 느낌 같은 거였는 줄 알았죠. 근데 너무 귀가 아프고 막막 바바바바바 해서 너무 비행기 타기 싫어했어요. 근데 한국에 올때 귀도 안 아프고 너무 잔잔하게 가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말하는 사람 없고 떠도는 없고 사람 없고 냄새 안 나고 밥도 주지. 밥도 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잘 사는 나라 가니까 잘 사는 나라는 비행기부터 다르구나 이런 다르지.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제주도 구경도 하고 신랑분께서는 한국에 네. 와가지고 또 프로포즈를 따로 안 했어요? 좀그 보고 있겠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이거 괜찮아요.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당에 있을 때 잘했는데 이제 뭔가 내 거다 하니까 그게 풀어져가지고 이벤트도 없고 경각심이 이제 많이 풀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이게 좀 뭔가 방심을 하고 있는 것 남편 너무 당장 여기로 오라오.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같이 갔어. 언제 또 로맨틱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 현실이로구나. 그래도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프로포즈 끝까지 그 받은 것도 그안 받은 못해요. 제가 맞아서 또 질문 아 잘못했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난도 쳐요. 이제 제가 뭐 오늘 뭐 크리스마스인데 뭐 이벤트 안 해? 그러면 뭐 내가 뭐늘 항상 이벤트인데 그래요. 자기가 이벤트라고? 그러면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완전 뭐라카로. 너 넘어갔네, 내가 또. 그러면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본 일은 뭐예요? 운전면허 따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 좀 제가 원하는 대학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빠의 뭔가 소원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빠 집안이 다 공부했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저한테 외국어를 너무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그 소원처럼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열심히 해서 아빠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잘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대학을 가게 되면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아이를 그 형편이 제가 안 되니까 아,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도 할수 있으면서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일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필라테스 한번 배워볼까? 필라테스 너무 좋죠. 그것도 본인한테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필라테스 낮에 가서 자격증 그치? 공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해보자 하고 한 1년 동안 그거 자격증 따고 그리고 한 달쯤에 같이 이렇게 일까지 병행하면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필라테스 쪽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너무 예. 잘할 것 같아, 필라테스. 너무 그래서 그때 애도 예뻐서. 보고 하면서. 그래서 필라테스 할때 사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 연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용어가 북한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그치, 근데 해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부학이 다 용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무나도 저한테 힘든 거였고, 사실 운동은 힘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회원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게 좀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됐어요. 사투리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탈북민으로 알아보고 나를 안수주겠다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회원들이 나를 북한 사람으로 알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도 했죠. 전혀 안 그래요. 왜냐면 북한에서 왔다 가면 오히려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본인은 예뻐서 평양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평양 얘기도 해주고 하면은 더 좋죠. 그래도 좀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투리로 많이 좀 회원님들이 의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회원님이 딱 나가시면서 강사님 북한에서 왔죠? 그러시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하고 막 당황했지만 순간 아 아닙니다 회원님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회원님 이거 보면 다 아실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님이 아 회원님이 아 글쎄 강사님 강원도였구나 뭐 북한 사투리 들린다 했어. 그래서 네. 회원님 들어가세요. 아 맞아. 그냥 웃으면 다 끝나요. 맞아. 네. 그게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 막 그래서. 한 번씩 그때마다 좀 자신감이 한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누가 알아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다 들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해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나를 숨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밝히면서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지. 편하고 너무 좋고 맞아.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한국에 와서 정말 좋다 이것만. 라고 생각되는 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이게 정말 좋았다 하는 게 주부로서 막 쿠팡 그리고 배달 그치. 이런 게 정말 주부로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좋죠. 더 말해 뭐해. 네. 정말 편하고 로켓 배송. 처음에 북한 사람들 뭐 로켓도 배송하나?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새벽에 또 오잖아요. 막 로켓 배송만 하고. 아이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좋은 한국에 내가 왜 안 오겠다 했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탈북할 때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오빠는 따라갈 건데 한국은 절대 안 갈 거야. 해외에서 살 거야. 맞아요. 해외는 좋으니까 해외 살 거야. 그랬어요 저 진짜. 왠지 한국으로 가면은 부모님한테 더 피해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니 그것도 생각 못 하고요. 그냥 한국이 뭔가 진짜 깡패도 많고, 제가 어릴 때 그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인간극장이라는 뭐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막 간 팔고 내장 팔고 이런 드라마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북한에서 교육하는 게 맞구나. 남한은 진짜 이렇게 자본주의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내장도 파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장기 판다. 장기 판다. 내장. 뭐 내장 팔아요? 자기 그래서 그 무서운 나라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계속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안 가본 곳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런 걸 하나 하나 이렇게 몸으로 체감을 하니까 체험을 하고 제가 느껴보고 써보니까 야, 이렇게 전 한국에 왜 이렇게 지체되면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지체하면서 늦게 오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네. 이제라도 와서 사니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네. 평양이랑 서울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다른 것이 많죠. 비교가 안 되는 것 그치. 같아요, 저는. 안 돼요. 맞아요. 아무리 평양이 뭐 김정은이 아파트를 그렇게 막 계속 세워도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아파트, 높은 아파트 세우면 뭐 합니까? 네. 전기 안 오고, 맞아요. 물이 안 오고,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 없고 한데 맞아요. 다음 날도 쌀도 떨어지면 또 그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최소한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사는 나라예요. 맞아요. 뭐 먹을 걱정을 떠나서 저는 뭐 아이한테 뭐 쌀알에 쌀알을 그치. 골라서 먹이고 막 그렇지. 쌀도 골라서 먹이고 그냥 맛없으면 또 그것도 안 먹고 그렇지. 이런 세상이 있을 줄 몰랐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은 그치. 막 끔찍해요. 어떻게 그 나라에 살았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지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북한 주민들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어붓하게 좀 지내는 게 좀 소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도 네, 유튜브도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유튜브의 그 어떤 내용으로 주제로 합니까? 아, 좀 저는 그냥 좀 일상을 좀 리얼하게 담고 싶어가지고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랑 이렇게 담으면서 저희 일상을 조금씩 좀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살짝 제가 북한에 살아봤던 경험도 살짝 이렇게 좀 섞으면서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아 씨 유튜브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네. 이 구독을 해주세요 하면은 요거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참에 애교스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청 한번 하세요.
네. 부탁 한번 하세요. 애교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 지금까지 저희 또 이 김소아 이거 TV를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저희 유튜브 채널 김소아 TV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독과 네. 좋아요도 좀 불러주세요. 약하다. 김소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정도는 해야지.